출장 갑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추운 겨울날 우티 타고 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코엑스에서 저희 촬영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티 택시 누르시면 잡혔네요. 오케이, 일로 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인사만 했을 뿐인데 시나리오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유레카? 이랬었어. 촬영 다녀올게요.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저 그러면 고요의 바다 팀을 만나러 코엑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버 택시더라고. 우버랑 팀앱이 같이 해서 우리들의 택시라고 해서 우티를 런칭한 거라서 그대로 해외 나가서도 이 앱을 쓰면 된다고 하니까 발의 기지로 기준 부탁 안 되겠죠? 택시 타고 안전하게 우티. 우선 임무에 집중한다. 근데 통신 담당 류태석 대리다. 대장님 지금 피하셔야 돼요. 대장님. 비상복 그 잡고 오시게. 뭐가 있어요 지금? 따따따따 아니고요. 따따.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뭔가 되게. 그럼 저 토마토 주스. 맞다. 선생님, 네? 네 빨리 오시죠. 예. 선생님 난방 선생님 오세요. 왜 선생님이에요? 그냥 놀리려고요. 뭐든 다 받아주니까. 제자리 어디야? 왜 너무 가운데인데 나? 너무 가운데인데 나? 아니 부담 가지 마세요. 네네. 중요한 건 오늘 다 잘 하셨잖아요. 제작 발표 너무 성공적으로 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이게 제일 떨려요 사실. 작품 이야기 먼저 할 건데 하기 전에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튀는 사람이 있다. 출연도 하지 않으면서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 있을까요 옆에? 아 거기? 아 보통 다른 영화는 안 그러죠? 보통 카메라 뒤에 있잖아요. 진짜? 진짜? 아니 저렇게 옷 빼입고 왔는데? 빼입고 왔는데? 아니 카메라 있다니까 저거 네. 찍는 거.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서 체크 잘 하시고 네. 보이세요? 아니 이게 사실 네, 이게 약간, 네.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앉아서 해도 돼요? 그럼 원하는 대로.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고요의 바다 출연자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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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요의 바다 릴리즈하고 나서 저희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다 감상하시고 너무 즐겁게 이 프로를 후일담처럼 시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매력적인 작품인지 누가 대표로 설명을 드릴까요? 누가 하는 게 좋겠어요? 누가 말 제일 잘해? 두 분이 같이 하시죠? 네, 반반. 네. 네. 근 미래에 그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요. 기지 안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하여 집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 발해 기지에서 대원들이 영문도 모르게 한 명씩 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살짝 서스펜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젠 괜찮아요? 다 네. 보셨어요 지금 사람들? 아 맞다 그랬지. 아 이거 근데 이걸 다 봤는데 왜? 근데 왜 설명하라고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아 진짜. 이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작품에 대해서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취지로. 형 방금 건 되게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떤 배우 맡으셨는지랑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명장면 파일럿으로 출연하셨다. 예, 맞습니다. 우주 비행사 김선. 제일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인간적인데? 여기서 누가 제일 비인간적이에요? 다 인간적이네. 다 인간적인데 이게 아, 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같애. 때로는 유쾌하고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그런 근데. 사람한테 우주선 비행을 맡겨도 되나요? 그래서 우주선이 네.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나 처음 알았어. 아니 이게 너무 말이 돼. 아 조정을 잘못해서. 야, 우리가 불시착한 이유는 얘네. 아 그럼 그냥 갖다 박으신 거예요? 우주선을? 제 기분이 다운이 돼서 갖다 박았어. 우주선이 바뀌었나 봐. 뭐 어떤 음모나 여러 미스터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갖다 박으신 거예요? 음모는 없었어요 사실. 아, 내가 기분이 아, 울적해서. 음모 때문이야? 음모? 음모는 실제로 없어. 인간의 그쵸? 사소한 침입 때문에 벌어지는 이 드라마가 기분이 그날 기분이 다운돼서 그래서 그냥 주차를 거칠게 한 거예요. 야 주차를 7km나 떨어졌어. 뭐. 주차를 다 떨어졌으니까 죽는 줄 알았잖아. 야 새로운 사실 많이 하네. 1등 아 처음부터 예상하셨는지. 예예 아 그 예상은 사실 못했고. 아, 네네. 야 나 이거 어떻게 아, 편집할지 왜 눈에 보이지? 진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가보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많은 사랑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 계신 시청자분들한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봉줄. 어, 잘한다. 바이.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사로 출연해 주신. 저는 의사예요. 의사고 뭐지 캐릭터? 의사. 제가 그게 아니라 천재 의사라며 천재 의사. 천재 의사. 아, 천재 의사. 저 천재 의사. 아, 그리고 천재 다 의사. 사랑하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응급 의료통에 요구르트를 넣어 들고 들고 다니면 계속 박애 정신으로 주주인들한테 먹으라고. 되게 즐거운 좋은 캐릭터, 선하고 파지티브한 캐릭터. 안 보셨죠 아직? 어, 저희는 릴리즈가 안 됐으니까. 안 보셨어요? 또 드라마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하여튼 우리 다 오픈돼. 야 진짜 안 보신 분들은 너무 궁금해서 볼 것 같아. 계속 이쪽으로 가자 우리. 아 그래요? 이 참 이런 제작자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지금까지 잘 하셨는지. 이 형 맨날 썰렁한 개그 하셨을 텐데 분명히 와가지고 잘 받아주셨네요. 어 그럼요. 썰렁한 개그를 계속했다라는 뜻이. 근데 본인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야유를 즐기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막 이런 걸 본인이 더 즐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 맨날 부르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맨날 부르는 노래 노래도 부르세요? 촬영장에 가셔서? 롯데리아 롯데리아 바리바리 바게트 롯데리아 바리바리 바게트 롯데리아 롯데리아 바리바리 바게트 맨날 불러세요 현장에서. 치즈 마켓. 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저희는 익숙해요. 네 익숙해요. 아, 오늘 너무 너덜너덜해지시네. 사실은 형 본인이 틀려고 하면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인생을 즐기시는 분. 두나. 두나가 죽으려고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문 열어! 제가 그 창문으로 걔를 봐요. 너 왜 그러냐. 미안해요. 이제 우리는 쟤 죽으러 가는 거야. 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하여튼 두나네! 아니 뭐죠? 잘한다. 아 진짜. 뭐죠 지금 기겁을 하셨거든요 이준 씨가. 기겁을 하셨어요. 아 나 어떻게 저 미쳤나 봐요. 두나야 눈 아유 언더 봐요. 두나야 눈 아유. 진짜 누나 휴지 있어. 저희 이제 내일 일어났어요. 발기지에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몰래 카메라야? 저 미션 아니에요? 아, 갑자기 야, 너 너무. 미션. 이거 미션 아니야 아니야 미션 아니야. 이거 미션 아니야 아니야 미션 아니야. 아니 순간적으로 지금 그 장면 얘기하시다가 진짜 아니야, 감정이 미션 아니야. 올라오신 것 같아. 미션 아니야. 아 이래서 진짜. 지금 봉 씨 표정이. 이 누나 왜 이러는 거야? 방향성을 잡고. 자, 빨리 지나가시면 돼, 이제. 네, 그럼 네. 공유 씨는 어떤 배역인지 그리고 명장면은 뭔지 한번. 탐사 대장을 최연소로 역임한 네네. 레전더리한 인물인 거예요. 속으로는 늘 언제나 이 나의 대원의 어떤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아, 안 할래. 아니, 김희철 씨. 야, 어차피 너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호흡이 좋았는데 아니 김이 샜어. 내가 지금 없는 에너지를 막 아 근데 얘기는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우주로 네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요. 제 스스로가 이제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네네네. 네. 시나리오만 받았을 때는 상상이 안 갔는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잘 구현이 돼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나온 장면. 보통 이제 보통 이제 누구랑 이제 호흡을 주고받다 보니 뭐 참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그 씬이. 아, 그 씬 자체가. 네, 네. 나중에 봐봐요. 깜짝 놀랄 거야. 지금 안 봐서 그런데 깜짝 놀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우리 말하는 것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지?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는 얘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내 말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재미없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다 죽는다 우리. 브루스 윌리스 귀신이 아니야 이거. 우리 다 죽어. 에이 몰라.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예 그 5대형 6대조에서 어, 네. 지금 공유 지금 이러고 네. 있거든요. 사실은 발에서 뭐... 지금 옥토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이제 난리 났어. 네, 사실은 그냥 시청한데. 어떤 장르의 형, 그 확 주연 배우가 얘기. 저 얘기 좀. 네네. 장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 기여를 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뻤는데 좋은 결과가 생길 줄 몰랐는데 너무 기쁘고요. 이 영광은? 예? 이 영광은 누구에게? 집에 계시는 부모님. 저명한 우주생물학자입니다. 우주생물학자. 이 친구가 레전드고 언니가 천재 의사면 저는 22살에 박사학위를 딴. 아~ 정말 비상한 머리에.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스펙으로 다 스펙이 좋아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난 인간적인. 어? 그러니까 알고 그대로. 그리고 기분이 좀 높낮이가 있는. 모든 일에 예외는 있잖아요. 그 바르게 이제 비밀을 풀고 싶은 개인적인 속내가 있긴 했었던 거죠. 네네네. 네, 이탈을 해요. 도망갔다 혼나고 도망갔다 혼나고 약간 이런 네, 이런 사이고요. 죄송한데 지금 인터뷰 하시는데 검색하고 아, 일부러, 기사를 보고 일부러 네. 그런 아까 복수 아유 소중하게 아까 거 복수하는 거야. 아 미안해 네. 맞아. 일부러 그랬어. 아 그. 아, 미션이야? 응? 미션이야? 뭐가 미션이야? 자, 여기까지만 나가면 이제 공유 씨는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막... 전 이상한 사람으로 캐릭터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형제들이랑 봤거든요. 저희 오빠랑 남동생 막 소리 지르면서 봐서 그 둘은 그렇지. 그 나랑 준이랑 싸울 때 나 멋있다고 그랬대. 아. 아니 들으면 했는데 잠깐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 위주네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그냥 그 편집 하나도 안 돼. 현장 그 모니터 있죠? 그거는 모니터로도 멋있었어. 아, 그 진짜 너무 모니터로도 멋있었대. 모니터로도 진짜. 누나도 막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공유 대박 멋있다 막 이런 얘기 아,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연락이 왔어, 진짜로. 맞아. 그리고 뭐 저...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아, 형제 아니 딴 얘기 이제 네 거 말고 이제 시아 얘기도 좀 하자. 그 친구가 다리가 딱 찍혔을 때 그 괴물 같던 사람 아이가 애기처럼 엉엉 우는 장면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인간이 얼마나 다른 인간들이 저 나약한 인간한테 잔인하게 굴을 수 있었을까 그동안.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어떤 서양의 그런 SF와는 조금 다르게 네네네네. 굉장히 인간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녹아있나 봐요. 우리 선영 씨도 그렇고 맞아요. 명장면 생각하면 네. 일단 감정적인 몰입이 먼저 되시는 거 보니까 돼요, 맞아요. 잘했어 다들. 잘했어 다들. 다들 좋더라 연기들. 난 영어로 해, 영어로. 외국해.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Thank you everyone for your love and support. 와 진짜 잘했네. 영어 완전 잘했어. 아 어저께 그 넷플릭스 회장님이 한국에 직접 오케이. 오셨다고. 아 전화기 네. 타고 그래가지고 오셨죠? 저희 그 시즌 2, 3 막 제발 가자고. 맨날 그토록 통화한 상황 그게 벌어지네. 회장님이 죄송한데 시즌 2 했다고 기사가 나. 얘는 또 너무 많이 갔는데. 비밀. 아직 비밀. 다들 그렇게 비밀해요. 대회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잘 짜봐야죠. 네, 제가 잘 이렇게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즌2를 한 거야? 시즌2 한 게 아니라 상황. 지금. 아니야? 아니 1등만 한 거야. 1등만 한 아니 그 아니 시즌2. 죄송한데 이거 이렇게 봐야 돼. 메타버스에 갇혀 계시나요? 여기 어디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상황을. 아 근데 이게 다 나갔으면 좋겠다. 다 나가고 다 바보들 것 같아. 놀고들 있네 막. 일이 안 했을 때 나가는 게 제일 그치, 그게 베스트야. 거 그게 1등을 못 했을 때? 어. 아니 꼭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이제 왜 우리가 1등을 했다. 그 말도 맞다.
선영 배우님 말씀 맞으세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의 맞아. 가치가 중요하다는 그 말이 정말 맞네요. 그럼요. 뭐 1등 하려고 누가 작품 만들어요? 넷플릭스가 좋았던 게 등수를 안 알려줘서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완전. 저는 엔지니어 류태석을 맡았고 지구와 통신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전화를 좋아하고 취미는 헬스. 취미는 헬스. 네. 아 실제로 본인 얘기야? 본인 얘기. 아니 류태석이 실제로 그래요. 아 그래? 네. 유태석이 실제로 취미가 헬스예요. 그 제가 이 루나라는 친구한테 목을 핥힘을 당해요. 아, 그 어린 친구 아까 말한 이제 목을 이게 치료해 주는데 원래 그 신이 이제 상의 탈의신이었어요. 아, 네, 네. 맞아,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삼주 못 먹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 신 때문에 네, 삼주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승모근까지 나오더라고요. 승모근까지 이렇게 근육이라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 승모는 저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 1.5초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안 보여주는 게 더 야한 법이야. 근데 좋아할 거야. 나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 티보야. 네. 편집 포인트. 티보야. 탐사대 내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임무에 죽고 임무에 사는 강직한 참군인. 윤재가 굉장히 의지하는 캐릭터. 아 역시 그래서 또 8부까지 다 보셔야 된다라는 마지막 장면에서. 자 여러분들 톡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냥. 생사초 있어 생사초. 아 이렇게 두 세계관이 연결되나요? 티보야. 알겠습니다. 아예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8개 다 봤어요. 난 너무 재밌었어요. 저 미션 아니에요? 아 갑자기 야 나 너무 미션. 이거 미션. 아 미션이야? 미션이야? 따로 일로 모신 이유는 한 분 한 분 저희가 미션 드리고. 이게 출장 뻥이야 누나. 차도 없어서. 왜?